짠. 아. 제가 아 잠깐. 어제 영상 봤습니까? 못 봤는데요. 봤잖아. 댓글 달아놨어 운터 어제. 아니야 못 봤어. 나 못 봤어. 아야 댓글 달아놨잖아. 어디 뭔지도 몰라. 동그라미 그렸잖아. 동그라미를 어떻게 그려요? 종이에다 그리지 동그라미는. 동그라미 빨리 그려보시죠. 운터 버전 한번 봅시다. 동그라미입니까? 동그라미인데. 운터식 동그라미야 이거? 죽는데요 동그라미. 동그라미가 어떻게 죽어? 아 죽잖아. 감으로 합니다. 감으로. 어차피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돼. 아 좀 크게 만들어. 이건 네모야. 진짜? 아 뭐 네모야? 동그라미야 이거. 아 좀 크게 만들어. 자 저 구멍 크기랑 똑같은 거 한번 해보자. 이리로 오시죠. 잘 외워놔. 잘 외워놔. 여기서 시작해보시죠. 어떻게 기억해? 어떻게 되셨지? 어차피 기억 못할 거잖아. 아니 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. 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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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닝. 아니 컨닝 하지마. 이거 부숴. 이거 부숴 부숴 부숴. 운터 컨닝 하지 마! 아니 왜! 맞잖아! 아니 컨닝 하면 안 되지! 벌써 컨닝 다 했는데? 이거 11칸으로 늘립시다. 아 꾸몽은 건축가잖아 잘하는 게. 유일하게 마인크래프트에서 잘하는 게 건축입니다 꾸몽은. 아닌데요. 뭐야 갑자기. 꾸몽보다 두 블럭이 많은 9줄이거든요? 7줄 했는데 운터가 컨닝 해가지고 다 만들더라고. 솔직히 이 정도면 성공했다. 발전! 발전. 뭐 했어? 이 정도면 한 겁니다. 뭔? 약간 그 네모네모 빔 맞았는데. 그치 네모네모 좀 빔 맞은. 살짝 이거는 원이 아닌데? 나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봤어. 반찬통. 반찬통. 맞아. 나 많이 봤어. 이거 반찬통인데 진짜? 저 꼬몽님이 만든 거에서 조금 변형시킨 거 같은데 이거 애매하니까 딴 걸로 해봅시다. 자 이거 해보시죠. 이게 뭐 아까랑 똑같잖아. 이거는 네모야. 세상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네모가 어딨어요. 어? 꼭지점이 둥근 네모야 그냥. 아 너무 잘했고. 이게 미래형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얼굴입니다. 꼬몽한테 전수도 받아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못 만들겠어. 하나만 더 만들자. 하나만. 이거 몇 칸입니까 이건? 17칸. 아직도! 아직도 하고 있어. 아직도 여기 시작도 못했는데? 아니 왜 안 할래. 아니.